안녕하세요. 유니티 AR 파운디네이션과 AR 코어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이진기입니다. 제작 내용은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 AR 설정하기, 유니티에서 AR 사용하기, 유니티로 AR 거리 측정 앱 만들기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실 내용으로는 유니티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유니티로 AR 거리 측정 앱 만들기의 경우 기체에 코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R 파운디네이션에 대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R 파운디네이션은 게임 개발 툴인 유니티에서 안드로이드의 AR 코어, 애플의 AR 킷이 제공하고 있는 AR 증강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입니다. AR 파운디네이션으로 개발한다면 안드로이드와 iOS로 빌드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AR 코어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빌드할 텐데요. AR 코어는 구글에서 개발한 AR 개발 키트며 전용 디바이스를 요구하진 않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7.0 버전 이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API 버전이 24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유니티 환경 설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안드로이드 AR 개발 환경 설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요. 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유니티를 처음 실행하시면 나타나는 유니티의 허브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AR 파운디네이션과 AR 코어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치한 버전은 2021.3.5fi 버전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AR을 사용하기 위해서니 3D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이 설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치했던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앱과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먼저 AR 파운디네이션과 AR 코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탭에서 패키지 매니저를 눌러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간 다음에 유니티 레지스토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유니티에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 불러온다면 AR을 검색해서 여기에 있는 AR 파운디네이션과 AR 코어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R 킷 베이스 트래킹과 AR 킷 XR 플러그가 있는데요. 이두 개를 설치하는 경우는 애플의 iOS 빌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안드로이드 버전인 저는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유니티의 환경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세팅에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윈도우, 맥, 리눅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를 안드로이드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는 스위치 플랫폼 버튼을 눌러서 체인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체인지를 하는 경우에 잠깐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플레이어 세팅을 눌러서 플레이어 세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플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간단히 어플의 이름을 AR 테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안드로이드로 스위치를 플랫폼 했으니 안드로이드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해야 할 세팅은 처음에는 이 오토그래픽 API가 체크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체크 해제하시고 여기 있는 볼칸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멀티드레드 라벤더도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처음에는 5.1 롤리팝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거를
7.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XR 플러그로 들어오셔서 AR 코어를 활성화해 주시면 환경 설정 세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씬이 추가가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씬은 이 Add Open 씬을 눌러서 지금 현재 화면을 추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로 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끝났으니 AR 파운디네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의 노트로 돌아가 PPT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티 AR 제공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에 있는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 세션입니다. AR 세션은 AR을 활성화, 비활성화하거나 AR 기능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할 수 있는 컴포넌트이고, AR 세션 오리진은 AR 요소들을 가지고 위치 및 크기를 조절해주는 요소, 카메라를 AR 카메라로 변화해줄 수 있는 AR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니티에서 AR을 표현하여 카메라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R Default Point Cloud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특징점을 표시합니다. AR Default Frame는 평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여 표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ace는 특징점을 분석하여 얼굴을 인식해 3D 마스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니티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유니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화면대로 잠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간단하게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소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XR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AR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을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R 세션 오리진을 추가하게 되면 내부에 AR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있는 만큼 메인 카메라는 더 이상 효능이 없으니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해볼 것은 특징점을 찾아내는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이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가해 주시고 이것을 AR 세션 오리진에 붙여야 됩니다. 이제 이 AR 세션 오리진에 붙이기 위해서는 이 인스펙터의 Add 컴포넌트에 붙여줘야 되는데요. Add 컴포넌트에서 AR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매니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리시다 보면은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여기에 뭔가를 추가해 주세요라고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빈 공간에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해 주셔도 되지만 저희는 이것을 더 유용하게 관리해 주기 위해 프리패브를 직접 만들어서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셋 폴더가 있는데요. 이 어셋 폴더에 저희가 앞으로 사용하는 스크립트나 프리패브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폴더를 만들어 줄 텐데요. 여기서 먼저 프리패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패브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이걸 드래그해서 프리패브를 형성해 줄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사용하셔야 관리도 편하고 오류가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동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바로 빌드를 해볼 건데요. 파일에서 빌드 세팅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 핸드폰과 연동해놔서 이게 런 디바이스가 잡히지만 이것이 안 잡히지 아직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디폴트 디바이스가 뜨게 돼요. 그런 경우는 빌드를 통해서 APK를 만드시고 그걸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한 영상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앱을 빌드해서 실행시킨 상태입니다. 제 노트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점이 잡히시는 게 보이시나요? 노트북에 대한 특징점들을 인식하고 노란색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평면을 인식하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등의 다양한 요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포인터들에 대한 시안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평면 인식을 해볼 텐데요. 평면 인식과 3D 마스크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면 인식의 경우 전면 카메라, 즉 카메라의 후면 카메라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후면 카메라가 활성화되고 페이스의 경우는 흔히 셀카 찍는다고 할때 사용되는 전면 카메라가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고 둘중 하나씩만 빌드해서 하는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AR을 검색해 놓고 계신다면 여기서 플레인을 찾아서 플레인 매니저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특징점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프리팹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눌러 플레인을 눌러 주시고 플레인을 프리팹에 끌어다 당기신 후에 이 끌어다 당긴 프리팹을 저희가 이 오리진에 연동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면 마찬가지로 평면 인식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연 영상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평면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유니티가 평면을 인식하는 화면입니다. 이러한 평면 폴라곤을 인식하는 걸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굴에 대한 AI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R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키를 눌러 AR 디폴트 페이스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리팹 형태로 만든 다음에 AR 세션 오리진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페이스 매니저를 추가하신 다음 이 페이스 매니저에다가 연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시멀 페이스 카운트의 경우에는 몇 명의 얼굴을 인식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저만 촬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 페이스 매니저의 경우 전면 카메라로 설정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후면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전면 카메라, 즉 셀카 버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AR 세션 오리진 밑에 있는 AR 카메라를 건드려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내리시다 보면 AR 카메라 매니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월드를 유저 부분으로 만들면 전면 카메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빌드를 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 영상입니다. 제 입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웃고 있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입을 열리는 표정까지 다 3D 마스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평면과 포인트, 얼굴에 대한 시연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티 AR 거리 측정 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기체에 C 스크립트를 올려드렸으니 이를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치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는 직접 타이핑하면서 진행하겠으나 터치 무브와 터치 디스턴스는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미 작성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드가 마무리되면 그 코드에 대한 어플 시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 크리에이티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게임 오브젝트 템프에 구를 정의하여 템프가 생성 시 구가 나타나도록 설정합니다.
스타트에서는 구에 대한 정보와 충돌을 감지하는 레이를 연동하고요. 업데이트에서는 터치를 감지하여 터치, 즉 충돌한 곳이 평면인 경우 템프를 생성하게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티로 넘어가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유니티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면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베이스는 꺼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원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매니저 유저로 되어 있죠? 월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주셔서 C 스크립트를 여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 안에 만들었네요. 이걸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트 바로 옆에 스크립트가 생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C샵 스크립트를 통해서 터치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비주얼 코드가 연동이 되어 있지만 연동이 안 되신 분들은 마이크로 비주얼 2019 아니면 2021 연결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코드를 바로 사용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개의 헤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헤더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헤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더가 전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때이 이름과 여기에 있는 이 퍼블릭 클래스에 있는 이름이 일치하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 C샵 스크립트가 빌드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템프를 해줘가지고 여기다가 구를 연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충돌을 감지하는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연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이름이 뜨는데요.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 충돌 기록이 저장이 되는 AR 캐스트 힛을 사용해서 여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부분입니다. 스타트 부분에선 변수들에 대한 그걸 연동시켜 줄 건데요. 저렇게 선언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저 선언한 게 알아서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타트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캐스트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요소를 가져오는데요. 저희가 레이캐스트로 선언했으니까 레이캐스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충돌 감지 시에 대한 정보가 레이캐스트 매니저에 저장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이제 레이캐스트 매니저와 레이캐스트 힛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템프에게 요소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정의를 해줄 텐데요. 저희는 구에 대한 걸 정의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타입에 구로 템프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템프가 생성된다면 구가 생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 크기를 설정해 주지 않았죠? 이제 이걸 통해서
스케일을 설정해 줄수 있게 됩니다. 스케일이 곧 크기입니다. 그리고 벡터 단위 3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 원에다가 0.1 소수를 실수를 곱해가지고 크기를 재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색깔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색깔의 경우는 나중에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로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색인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터치를 인식해야 되는데요. 터치를 인식하는 건 유니티 엔진에 존재합니다. 터치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터치 변수는 이 getTouch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0이 터치를 눌렀을 때 반응하게 됩니다.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걸 위해서 return 함수를 만들어서 터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실행하면 계속 반복돼서 실행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return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괜히 코드가 많이 실행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터치 페이지를 확인했는데 터치 페이지가 시작된 단계, 즉 처음 눌렀을 단계, 이 단계에 있을 때 먼저 폴라곤, 즉 저희가 평면을 인식했을 때 노란색 그런 네모라던가 노란색 평면들이 나타났죠? 그 평면에 있는지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캐스트 매니저를 통해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터치한 위치가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힛, 즉 충돌 났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만약에 평면에 폴라곤이라면 이렇게 프로세스 설명하니 좀 어렵지만 단순히 저희가 평면을 터치했다면 이제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객체 생성은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템프를 생성하고 어디에 위치냐면 히트의 0에는 저희가 터치한 그 충돌 발생한 곳에 위치가 저장되는데 거기에 있는 포스의 포지션으로 그 위치를 가져오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발생한 터치의 포스의 로테이션 회전 그걸 감지해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가서 확인하시면 친구들이 자동으로 롬드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세션 오리진으로 돌아가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 스크립트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Add Component를 통해 터치를 검색하시면 이게 스크립트가 하나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아래 같은 내용이 뜨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터치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레이캐스트를 추가를 했는데 여기엔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빌드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을 검색하셔서 AR 레이캐스트를 찾아줄게요. 여기 AR 레이캐스트가 있죠? 이걸 추가하게 되면 프리팹을 요구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코드를 짤때 평면 감지식으로 했고, 저희가 평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프리팹에 있는 베이스 플레인 포인트 중에 이 플레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을 끌어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인이 연결되어 있죠? 이 상태로 저장하시고 이제 빌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연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티로 방금 만든 앱을 빌드한 상황이고요.
지금 평면이 인식되어 있는데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했더니 아까 저희가 설정한 구들이 뿅뿅뿅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면이 아닌 곳에는 지금 제가 터치 중이거든요. 터치 중인데 생성이 안 되고 평면으로 가니까 이렇게 뿅뿅뿅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구체가 생성되는 모습을 시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치 무브 오브젝트는 터치 크리에이트에서 구를 생성하고 단 다음에 그 단계로 다음 단계의 코드인데요. 터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빈 평면에 터치를 하게 되면 구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구를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동안 구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에 관련된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업데이트에서 터치를 감지하여 평면이 아닌 구를 터치한 경우 지금 터치로 인식하여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터치 중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터치종으로 바꿨기 때문에 터치를 뗄때 다시 터치종은 해제되고요. 터치 중일 때는 이제 항상 구의 위치를, 터치하고 있는 위치를 구의 위치로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구가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티 무브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코드를 미리 옮겨왔는데요. 여러분들도 git 클론을 통해서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브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브의 기능은 크리에이트와 유사한데요. 여기서 새롭게 터치와 딜리트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담당하는 AL 카메라도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보시면 크리에이트와 달라진 점이 여기 템프에서 색깔 추가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값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처음 구를 생성할 때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이 컬러에 있는 블랙, 블루, 그린, 그레인, 레드 등 자신이 원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로 놔두겠습니다. 내려가시면 여기 부분은 크레이트와 동일하니까 이 부분은 살짝 건너뛰고요. 이 레이 값이 이제는 AR 카메라의 터치 포지션을 받아서 터치한 위치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충돌한 것이 있으면 실행하게 되는데요. 충돌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구라면 여기 밑에 있는 걸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구가 아니라면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구랑 폴라곤, 그리고 다른 충돌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폴라곤만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엔 구를 터치했을 때와 이제 평면을 터치했을 때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를 터치했을 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를 터치했으니 터치 오브젝트에는 이제 그 터치한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연동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터치 중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터치한 이 구가 이전에도 터치한 구라면 저는 그 구를 지워주도록 했습니다. 이 변수명은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울 경우에는 터치 중을 해제해 주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전에 터치한 거랑 이후에 터치한, 그러니까 이전 터치와 지금 터치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저는 먼저 딜리트를 오브젝트를 확인해 주도록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 널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딜리트가 널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터치 오브젝트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오브젝트도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딜리트랑 터치가 이렇게 같아지지만 터치가 먼저 바뀌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전과 지금을 구분할 수도 있게 돼서 삭제도 할수 있고 색깔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딜리트가 있다면 아 이게 이제 이전이 됐겠죠? 이전인데 이제 값이 있다면 이 녀석은 이제 색깔을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터치가 손을 뗀다면 이제 터치 중이 끝나기 때문이니까 이거를 0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카메라에서 레이캐스트 하고 있을 때이 값이 만약에 평면에서 참이라면 평면을 얘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리고 터치 중이라면 그 위치를 항상 그 터치 한 손가락에 연동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이걸로 코드 설명을 마치고 이것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브 코드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 무브 코드를 활성화주기 위해서라면 이 오리진에 붙여줘야겠죠? add 컴포넌트를 통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브가 있네요. 이걸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create는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카메라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는 이 AR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눌러서 바로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메라를 연동해 주시고요. 다른 특별한 거는 이미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시연하게 된 무브 코드에 대한 시연 영상입니다. 지금도 다시 평면들이 인식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터치를 하면은 구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구를 한번 누르면 빨간색이 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구를 선택하면 색깔이 바뀌면서 색색이 됩니다. 빨간색인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시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다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면 위로 올라가게 했더니 얘들이 반응을 하지 않죠? 물론 여기는 다른 차원의 평면, 다른 것이지만 여기도 평면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무브에 대한 시연을 마무리했는데요. 움직이는 걸잘 보셨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목표하던 디스턴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브와 동일한 조건에서 라임 라벤더를 추가하여 구와 구 사이의 직선을 연결할 준비를 하고요. 온 GUI를 추가하여 스마트폰 화면에서 구와 구 사이의 길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데이트에서 이전 터치와 지금 터치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 사이 구에 직선이 생기고 그 거리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 또한 유니티에서 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것도 깃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는 무브에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선을 연결하는 라벤더가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길이를 출력할 GUI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GUI 문구를 출력하기 위한 텍스트가 선언되었고요. 길이를 측정할 플로트 단위의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는 동일하고요. 위까지도 동일한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라벤더를 새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GUI의 화면 크기를 정할 와이드와 높이 설정을 해 줬고요.
이 웰크는 보이드 스타트와 거의 비슷하게 실행되지만 이게 아마 먼저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행될 때이 변수를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저희 디바이스마다 화면 해상도 크기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실행하든 뭐 핸드폰으로 실행하든 태블릿으로 실행하든 각자 각기 다른 스크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 값을 가져와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스타트에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크게 다른 게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GUI 화면에 띄울 문구가 준비 중이라고 출력이 되고 선에 대한 그릴 준비를 합니다. 선 이러한 형태가 익숙하지 않나요? 네, 여기서 사용했듯이 이것을 연동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릴 직선을 연결해서 이제 길이 시작 길이와 끝나는 길이를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선의 색깔까지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띄울 수 있는데요. 이 GUI라는 함수가 온 GUI라는 함수가 따로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화면 상단에 이제 출력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내려가서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값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널인데 널 아래 길이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여기가 되게 짧았죠? 아마 이것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디스턴스를 측정해 줬어요. 이 디스턴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오브젝트의 위치와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계산해서 미터로 유니티 내부에서 미터로 환산해 주는데요. 저희는 AR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AR 카메라와 유니티 내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같이 연동이 돼서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위는 미터고요. 저는 거기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R은 저희가 아까 라인 라벤더, 즉 직선을 말하는데요. 직선의 0이 시작 지점이고 1이 끝 지점인데 이걸 통해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텍스트에다가 길이, 그 다음에 디스턴스, 센치를 추가해서 저희가 측정한 길이를 표시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것으로 이 터치 디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요. 시연으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니티로 돌아가서 이것에 대한 설정을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 세션 오리진에 들어가셔서 이제 무브는 사용하지 않으니 해제해 주시고 애드에서 디스턴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게두 가지가 있죠. 카메라는 네, 누르면 나오지만 라벤더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플레인이니까 직선이 아니죠. 네, 저희가 요소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 요소를 어디에 추가해 주느냐? 여기 오리진이 바로 그 요소를 모으는 데죠.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라벤더를 검색해서 눌러주시면 라벤더가 나타나고요. 라벤더의 색상이나 라벤더의 굵기를 조절해 줄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스타트 할때다 설정해 줬잖아요. 여기서 분홍색과 굵기가 1.0으로 나오더라도 저희 스타트 내부 스크립트에서 설정을 해줬으니 전부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생성을 해줬으니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걸 누르시면 세션 오리진에 라벤더가 생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동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디스턴스에 대한 시연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이리저리 움직여서 평면들을 인식한 상태고요. 구와 구를 누르면 구들이 생성되고 지금 이 활성화된 구와 이 활성화된 구를 누르면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의 길이가
30cm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측정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거 높이까지 아마 이거 Z축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지만, 좀더 정밀하게 코드를 작성한다면 충분히 실생활에서도 간단히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것으로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 유니티에 대한 모든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디스턴스에 대한 시연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으로 유니티 AR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R에 관한 다른 내용은 유니티 AR을 검색하시면 공식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그곳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와 플레임 말고도 다른 유용한 기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